예, 다음 뉴스입니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하면서 그동안 푸틴이 꽁꽁 숨겨두었던 두 딸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푸틴이 이 두 딸을 통해서 막대한 재산을 숨겨두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제부는 오늘 푸틴의 두 딸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겠습니다. 최우정 기자입니다. 푸틴은 두 딸이 세계 국어를 한다고 자랑하면서도 가족 얘기는 꺼려왔습니다. Они тоже живут нормальной жизнью. Дочери у меня занимаются наукой, образованием. Никуда не лезут, ни в какие там политику, ни в какую. Живут нормально. 소방은 이 평범하던 두 딸이 푸틴의 자산 일부를 관리하는 걸로 판단합니다. 큰딸 마리아는 투자회사의 공동 소유주로 남편은 가스프롬 방크에서 근무합니다. 둘째 카테리나는 모스크바대 과학연구진흥재단을 운영 중입니다. 이혼한 남편은 러시아 엘리트의 사금고로 불리는 러시아은행 대주주의 아들입니다. 푸틴이 이들을 통해 자산 일부를 은닉했다고 서방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최대의 국책은행 스베르방크와 최대 민간은행 알파뱅크를 국제금융시스템에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두 은행의 자산 규모는 1조 4천억 달러로 러시아 전체 은행의 3분의 2 이상이 묶이는 셈입니다. 에너지에 한정됐던 신규 투자 금지는 모든 영역으로 확대됩니다. And we're taking additional steps in lockstep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to raise the economic pressure on Putin. 미국은 제재에 오를 국영 기업 명단을 계속 발표해 나갈 예정입니다. TV 주선 최우정입니다.